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해처 유튜버 리프레션의 마사장님의 매장이자 청계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매장을 가장 이쁘기도 하고 사실 네, 오프라인 해처용품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우선 내려갈게요. 지금 저희가 목소리가 되게 작게 하는 게 좀 급습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오자마자 짐을 들고 내려가는 중이라. 근데 이쁘다 안에. 손쪽에서 아니고 안녕하세요. 우와 아무도 안 계셔? 왜 어디 가셨어 다? 급습을 했는데 안 계신다? 마사장님 안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니 손님이 난... 계실 줄 알았더니 아, 나 이 카운터에 계실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아마 좀 일 보고 계신가 봐. 농땡이를 피우고 계신가 봐요. 아주 열렬한 시간대니까 매니저님 계신 것 같은데 매니저님 코트가 들어가고 그냥 마사장님 빼고 매장을 좀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그 매니저님 일 시켜놓고 안에서 뭐 하셨어요? 놀았죠. 뭐, 야, 아 놀고 아니 무슨 일이고? 아니, 마이크 먼저 빨리 지금 역시 아참 마이크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이렇게 갑자기 한다고? 예. 다 돌아가고 있어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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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원래 스타일이 스타일이라 아 진짜?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뭐 뭐야 이게 없어요. 대본도 없어요.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 또 오랜만에 또 이제 촬영하니까 방송이라 머리 힘 좀 주시고 아 오랜만에 진짜 한 1년 만에 아 멋있습니다. 아유 네 아유 너무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이렇게 바로 가는 거 진짜로? 네 들어갑니다. 진짜 바로 가요. 진짜 생 리얼이에요? 예. 진짜 리얼이에요. 다 들어가고 3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좋아하시네요. 잠깐만 적응 좀 하고 지금 한번 아 시간 없어 이제 필름과 바꿔가지고 아 지금 초당 500원이라 아 이거 보이고 계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안녕하십니까. 네, 루미너스 총판과 네, 마베르만을 운영하고 있고 또 리플렉션 채널을 함께 하고 있는 마사장이라고 합니다. 박수를 제가 못 쳐가지고 뭐가 많죠? 주제거리가 뭐 해시태그가 굉장히 많은데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재밌잖아요. 아 다른 데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전화해보니까 그 오늘 이번에 감독님이 그 이렇게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오늘은 아니 청소 안 해? 다 하신 것 같은데? 뭐 깨끗한데요? 막 하신 것 같은데? 아, 깨끗하구만. 그러니까요. 아, 네. 일단은 근데 집을 놓고 좀 맞아 커피 얘기를 하려고 안 주시나요? 커피? 네. 아 커피 드려야죠. 커피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별다가? 아 뭐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레몬 없는 레모네이드 이런 거 아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우수한 숙명 아 저희가 여섯 명이 출장을 갔어요 지금. 아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사실 뭐 앞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뭐 한 세 분, 네 분 오시겠군 했는데 갑자기 막 우르르 울셔가지고 그쵸 그쵸 저는 그냥 좀 일단 말 얘기를 좀 나누고 네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할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가 지금 세 대까지 동시에 들어오니까 네. 아 좀 당황스럽기도 하는데 오늘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사장님이 원래 리플렉션에서 항상 하는 말이 네. 디테일링이 아이돌이다 해가지고 꺼두고 계시잖아. 그쵸 그쵸 이거 카메라를 막 들이대도 아 언제든지 이분을 이제 캐릭터로 뱉어낼 것이다. 아 그쵸 그쵸 당연하죠 당연하죠 뭐 네. 크게 어려우신 거 아니잖아요. 아 네,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전문이라 아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인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갈게요. 그래요. 진 좀 내려놓고 그래. 아 더워 죽겠네요. 어디다 둬야 될까요? Think I'm tired of being broken. Thinking love is just a waste of time. The higher that I'm hoping, the quicker that I fall. And I guess I want it to be easy, but it's never ever easy. I always end up let down. Take all my love. This is tragic. I could replace it with plastic. Think maybe. Too strong. Wish that you could turn a heart off. Made of glass and they always cry. I wish that I could make it stop. 네, 아니, 매장 좀 승인해주세요. 매장이요? 네. 뭐 근데 이게 좁아가지고 사실 뭐 많이는 없어요 저희가. 그 저희가 이쁘게 딱 네, 잡을 수 있어요. 그냥 딱 뭐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아직도 이제 이거를 디테일링을 하고 있고 네. 많이 해왔고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부터 해서 아 이런 거는 팔아도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종류는 진짜 다양하진 않은데 뭐 많은 분들이 알차게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많은 분 다른 분들이. 네, 저 다른 분들. 그래서 오늘 매장을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희 오늘 이 오프라인 매장에 처음 와가지고 저는 네. 이 손님 입장으로 왔으니까 마사장님이 한번 제품을 추천을 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뭐 잘 팔리는지 좀 궁금해요. 아, 저도 그렇고 오늘은 난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내가 망해. 아, 예. 아, 다운 거 있었나? 아, 진짜 사실 거예요? 네? 진짜 사실 거예요? 담으시면? 그럼 내가 막 담아드리고. 아, 추천해주시는 제품. 일단 담아보자. 담아보자. 네. 추천. 그러니까 뭐랄까 APC가 돼도 좋고 전부 다 이렇게 풀세트로 구성했을 때 네. 마사장이 추천하는 제 최용품 딱 이런 느낌. 아, 유명한데. 아, 이게 왜냐면은 네. 진짜 아실 분 아시겠지만 제가 루미너스 총판이니까 마음 같아서는 다 루미너스야, 솔직히. 역시 팔은 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루미너스가 뭐 안 좋은 제품이 아니니까. 네. 근데 뭐, 알아서 이게 좀 걸러내주시겠죠. 아, 적절하게 이게 그렇죠. 콜라보를 해주시겠지. 네. 어, 이거는 뭐 글로스으로, 예. 네. 아, 별로 형? 아니요. 아, 네. 좋아요. 글로스도 잘 나가고, 딥블랙 같은 거 잘 나가고, 요즘에 많이 나가는 게 글래스 X. 아, 글래스 X. 네, 요거는 계속. 유막재 관리로 좋지. 예, 하루에도 뭐 몇 개씩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열심히, 와, 이거 국산 짱이다 해가지고. 국산 짱이지. 메이드 인 코리아. 일본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풀옷이 당연히 뭐, 많이 이제 유명한 풀옷이 많이 나가고. 예. 네. 아, 그렇게 보통 설명해주세요? 아, 이거 많이 나가고 하고. 아, 이렇게 안 하죠. 아, 어떻게 안 하잖아. 저희는 지금 오늘 손님으로 온 거니까. 손님만 해야 되지. 그럼 처음으로 진짜로? 네, 네 진짜로. 딱 그냥. 아, 초보자분들한테 이런 게 좋다, 이런 거 좀 가이드. 아, 그러면은 이제, 아, 처음은 이제 살짝 시작하시는데. 아, 네네. 차 뽑아가지고. 아, 차 뽑으셔가지고. 네네네. 예산 생각하셨는데. 예산이요? 아, 글쎄, 새 제품 해봐요. 한 3만원? 3만원? 이름 나가지는 건가요? 아니요. 3만원 맞춰드릴 수 있어요. 3만원 맞춰. 아, 그래요? 네. 3만원에 풀세트로? 아니죠. 풀세트는 아니고. 근데 그럼 진짜 딱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10만원? 네. 일단은 그럼 여기 보실 게 아니라. 네. 기본 이제 부킷이랑 아. 화장품, 드라잉 타월. 아, 그쪽부터 네. 먼저 가세요. 네. 아. 저희는 그렇게 먼저 이렇게 아. 네, 말씀드려요. 그래서 부킷은 이제 용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뭐 차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차 삼지창이잖아요. 네, 삼지창이죠. 그러면 18리터를 쓰셔야지. 아, 18리터 써야죠. 네, 18리터 요즘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게 나가는 거죠. 버킷 브랜드다. 아, 버킷 브랜드. 네. 아, 여기 반투명. 네. 그게 제일 많이 나가고 버킷 브랜드 반투명 네. 그 다음에 당연히 기본으로 이제 들어갈 그립가드랑 이제 55도 아 이렇게도 만 원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그죠 아, 네, 버킷 브랜드는 진짜 네. 잘 만들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추천해드려도 부담이 안 되고 아. 왜냐면 추천해드렸다가 얼만데요 물어봤을 때 뭐 3만 원 4만 원 그럼 저희도 솔직히 조금 그렇죠 30분 된 거 같아요 네. 뭐가 다른데요? 했을 때 뭐 아 저게 감성이긴 한데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맞춰드려요 아 버킷 브랜드 아. 네, 이렇게 맞춰서 넣고 아,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카샴푸. 카샴푸 골라야죠. 카샴푸 어떤 거 추천해 주시나요? 카샴푸요? 네. 냄새 좋아하세요? 냄새 좋은 거? 아, 기가 막히게 좋아하세요. 기가 막히게. 변태입니다, 거의. 민감합니다, 저희. 그러면 저희는 또 이렇게 오픈을 해놨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오. 디풀. 네. 이거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아로마. 그쵸. 이게 맡게 해드려요. 아. 그러면 이거는 100이면 100 이거 사서. 와, 시향이 그래요? 가능한. 네. 먹게? 아, 고급스럽게. 아, 알았어. 보통 코를 대지 않나, 이렇게? 아, 틀려요. 기획한데. 아,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 너 맡아보라고.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맡아야지 좀 그거네요. 맡아야지. 어, 향이 좋다. 온라인에서는 향을 못 맡고 사는데 여기서는 네. 냄새 맡아주면은. 어,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웬만한 것들은 제가 쓰던 것들은 갖고 나와가지고 직접 맡아보시고 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카샴푸는 이 디풀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네, 500ml. 500ml요? 아, 디풀. 500ml 저희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요? 네. 딴 데 500ml 없어요. 아. 주문제작. 아, 주문제작. 아, 그렇구나. 오. 네. 일단, 카샴푸를 담았으니까, 이제, 미치나 패드. 그쵸,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아, 또 저쪽으로. 네. 복잡하기도 있네요, 가게가. 이리저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게, 그냥 나름 머리를 쓴 거죠. 아, 다 둘러볼 수 있게. 그쵸. 아. 아. 네. 동선이 맞다? 넌 별로다. 넌 별로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이거 공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와, 진짜 많다. 뭐 하나씩 또 오픈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만져보시고 아~ 이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패드랑 니트 네. 크게 두 분류 나눠져 있고 뭐 이제
일단 근데 만져보시면 거의 다 이거 퓨어스타 이거 많이 사세요. 아, 퓨어스타. 네, 가성비 좋으니까. 그렇죠. 좀 네. 저렴하기도 하고 이쁘고.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보면은 얘 이제 하나 감다 차이. 아, 네. 아우. 그다음에 드라잉 타월. 드라잉 타월. 아, 드라잉 타월 있어요. 드라잉 타월 또 제가 오픈해놨죠. 아, 다 오픈을 해주셨네. 네. 양면이 있고 단면이 있고. 아. 그래서 만져보시고 이제 장단점 설명을 해드리죠. 네. 뭐 단면은 물기를 조금 덜 먹는 대신 가볍고, 아, 그렇죠. 물기를 많이 먹는 대신에 좀 많이 무거워지고. 네. 근데 뭐 남성분들한테 부담 있는 무게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 크게 봐요. 이게 타올려도 그렇고 밑에다 패드도 그렇고 사실 손으로 만져보는 거랑 눈으로 직접 보는 거랑 차이가 엄청 커요. 인터넷으로 보는 거보다는. 그렇지. 어, 다행하다. 역시 오픈을 해놓은 거야. 하나씩 다 꺼놨어요. 아. 확실히 제가 할 때 쓰기도 하고. 어, 예, 네, 그렇죠. 네. 확실히 와가지고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게 그게 매력적이죠. 매력적. 어, 매장에서는. 이게 저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려요. 아, 네, 그쵸, 그쵸. 양면 드라잉 타월인 거죠? 그쵸. 두꺼운 거. 듀플렉스. 3대창이니까. 아, 네. 네. 이 정도는 있어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APC나 축구무기도 필요하죠. 저희는 솔직히 초보자들도 오신다 하시면 요것만 해도 돼요. 아, 저희는 딱 이렇게만요? 네. 그냥 APC 없이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 먼저 쓰세요 이런 식이죠? 네. 아. 그냥 써보시고 일단 이걸 해보신 다음에 아, 나 다음에 떠날 수 있겠다. 네네. 그때 오세요. 그럼 그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5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어, 왁스 코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신천데.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게 기본인데 이제 왁스를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아, 네. 그러면 또 두물려요. 한다 안 한다. 아, 네네네. 하시면 이제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퀵트나 이제 무락스. 아. 추천해드리죠. 그럼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코팅제가 좀 필요해서. 고급 거, 고급. 네. 고급이, 진짜 고급? 고급이면 좋죠, 아무래도. 완전 고급? 네네. 가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도골, 이도골 이게. 어디로 가야 하나요? 완전 고급은 이미. 아, 아니, 그런가요? 아, 그, 가재는 개편이라고?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냥 좋아서. 어, 근데 아, 요즘, 뭐 이것도 지금 하나 남았네요. 네. 어, 이거. 그래핀 스프레이. LM 그래핀이거든요. 저희가 참 마사님 죄송한데, LM 그래핀은 되게 어렵다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아니, 저, LM 스프레이는 진짜 작업성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피형이 되게 좋던데요? 이게 경화 시간만 작업시키면은. 네. 한 달 이상은 그냥 하고. 네, 저희한테도 리뷰해달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요. 맞아요. 네, 아. 이거 가져가는 거야? 다 맞아. 케미컬이 쫙 있다가 맨 위에는 술이 있네요? 아, 요거는 이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저는 로얄 샐러드로 좀 저는 아까 주문했던 숭늉 취소하고 한 잔 주세요. 네. 저기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매출 얼마 찍으면 깔려고 아~ 네, 지금 무셔두고 있어요. 아, 근데 이상하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저렇게 술 갖다 놓으면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죠? 나도 처음 보고 이뻐. 처음 이뻐. 보고 이게 웬 술 그러다가 지금 원래 어울려. 더 있었는데 네. 이거 까먹었어. 목표 매출을 좀 찍어서 이제 까먹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오늘 이거 찍었다 먹자. 아, 아무래도 그런 명목 좀 하나 해가지고 전명거리를 먹자. 그렇죠, 명분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 좋네, 이건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코팅제까지 다 했잖아. 어. 잠깐만, 휠은 처음에는 안 고르시고 휠 타이어 쪽은. 맞아, 코팅제를 골랐으니까 이거를 닦을 타월이 있어. 그러네, 도핑 타월인데 그럼 또 저기어야 되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오면은. 아. 여기 와서 운동하네, 뭐. 저는 이제 오신 분한테 다목적 타월을 많이 추천해줘요. 아, 아무래도. 네, 초보자분한테. 왜냐면 도핑 타월고 물론 쓰면 좋죠. 근데 네. 다목적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도핑 타월 쓰고 있고. 네네. 뭐 실내 써도 되고, 무락사 할 때 써도 되고. 아.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하나로 그냥 쓰셔라. 이리저리 다 쓸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래서 요거를 일단 많이 추천해줘요. 이제 담아주시죠. 담고, 네네. 그러면은 거의 끝났나? 지금? 휠 쪽? 유리 쪽하고 힐 쪽 빼고. 유리는 처음에 손 잘 안 되시죠? 네. 유리는 처음에 손 안 되시고. 그럼 이제 더 타월 됐고. 타이어 드레싱도 추천 안 해주시죠? 웬만하면 초보자분들 좀 안 해요. 아. 실내는 추천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거 아, 이 정도 코팅제랑 요거 담기 전까지만 저는 말씀드려요.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뭔가 아, 나 밋밋하다 다시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그렇죠. 네, 하나씩 그냥 하셔라. 왜냐면은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네. 진짜 많은 분들을 봤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신차를 뽑으셔가지고 시작하신 분이 많았어요. 네. 아. 그분들이 이제 신나가지고 오셔서 막 구매하시면 막 30만, 40만 나와. 그쵸, 그쵸. 저희는 좋죠. 업자 입장에서는 파니까. 근데 맞아, 맞아. 아쉬웠던 게 아, 이분들이 다시는 안 오시는구나. 아, 한번 구매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물어보면은 아, 힘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데. 맞아요, 너무 많으면은. 프리워시, 뭐, 융합제가 다 올라가면은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네, 좋아하시게 돼서 해야지 되는 건데. 맞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오래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냥 그 하나 목표거든요. 더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좀 세차를 하실 수 있는 또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딱 이렇게. 맞아요. 그러려면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은 또 네, 접근이 좀 더 쉬워지니까. 네.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좋은 철학이네요, 되게. 제 철학입니다. 네. 아. 그래서 며칠이 없어. 아, 개술 못 먹겠는데? 어, 일단 계산대로 좀 가볼게요, 저쪽으로. 그래서. 아, 네, 계산, 이거 지금 다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예. 그러면 뭐, 제가 이거 찍어드려야 되나요? 어, 한번 찍어볼까요? 10만 원이 되나, 안 되나, 진짜? 10만 원 넘어요. 어, 아까 안 넘는 걸로 해주신다면서, 그. 근데 요 두 개 추가하셨잖아. 아니. 코팅제, 코팅제가 비싸잖아. 코팅제, 아니. 좋은 거 찾으셨잖아. 네,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저희 세알란 구독자인데 좀 깎아주세요. 네. 저. 그러시면. 잠시만요, 택배 가가지고. 아, 아, 예, 감사합니다. 반품이 있을 때는 반품 어떠세요? 반품이요? 네. 다녀오십시오. 네. 이것도 영상 나온 거 아니지? 나갈 겁니다. 음료수 공짠가요? 네, 제가 드시면 돼요. 어, 그래, 네. 그래요? 진정 말씀을 하시죠. 진짜. 다 먹어, 다 먹어. 네, 다 먹어. 마베르만에서 주는 봉다리도 이쁘더라고. 봉다리 담아드릴까요? 인스타에서 보니까요. 계산은 네가 해? 나 카드가 집에 있다. 아, 미쳤다, 나도. 나 서울 집에 있어. 얼마가 찍혔나요? 지금 할인 전이 108,400원 나왔어요. 네? 네? 10만 얼마요? 108,400원. 저기 아까 보니까 루미너스 상시 할인 이벤트 막 들어가던데, 그죠? 네, 그러니까 할인 전. 아, 전이? 네, 그러니까 저희는 오프라인 오시면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 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 이제 소식받기랑 그 스톡 찍어주시면 10%를 받아요. 아, 그러면은 오늘 10만 원이었으니 10%면 1,000원, 1,000원 나온 건가요? 10%. 들어가면 이제 97,000원. 아, 그럴게요.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 선착순 첫 번째로 난 진짜 새 차 샀는데 난 용품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거 가져가시게끔 저희가 결제를 해놓을게요. 아, 진짜로? 진짜로 해놓을게요. 잠시만요. 아, 자, 결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6개월 할부예요, 6개월. 아, 진짜 결제를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네. 결제를 그럼 할게요, 네, 진짜로. 영수증이 나와야 됩니다. 아, 유튜브에서는. 네네네네. 일시불이세요? 아, 예. 6개월이요. 아, 6개월? 여기 사인. 네. 아, 좋아요. 영수증 드려야 되고. 아, 네. 영수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네. 어, 나왔습니다, 영수증. 네, 진짜 나왔습니다. 오. 어, 10만원짜리 일단은 용품이 골라졌어요. 여기에 같이 버킷이랑 넣어놓을게요. 어, 이거 마벨만 이거 되게 이뻐요. 종이가 이것만 한 5,000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 무슨 고급 양조 사면 이거. 그러니까. 아, 이쁘죠? 그리고 세알람이랑 딱 붙여놓고 아, 네. 오시면은 바로 이제 세알람 구독 확인하고 아 좋죠 좋죠 네, 바로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인증샷 또 나오면 남기 아, 그럼 짱이죠. 정말 최고죠. 인증샷 찍어가지고 딱 아, 알겠습니다. 아. 마무리하러 잠깐 나오시죠. 네네네네. 아, 오늘은 일단은 오프라인 매장을 저희가 처음 방문했는데 여기 오면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특히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오 이것도 여기 있네, 오 저건 저기 있네 계속 막 그러신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매장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좀 난잡해요, 조금. 네네네. 그러니까 정리된 모습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물찾기 착각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어, 이게 여기 있네? 이런 아~ 느낌. 네. 계속 이 안에서 머물게끔 좀 구조를. 네, 아~ 뭐 어떤 분들은 진짜 뭐 2시간씩 막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런 묘미는 있죠. 아, 그쵸. 그래서 나중에 진짜 보물찾기 한번 해볼까, 진짜로. 아, 요즘 국내에 이렇게 또 오프라인 매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충청도에서는 여기가 제일 먼저 생긴 거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쵸. 네. 아. 나 전 뭐 더 말해주실 줄 알았어요. 아, 대전에도 아직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대전에서도 좀 오시고. 네. 실적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또 많이 오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영광이 하고. 또 여기 보시면 샤이프링도 그림이 있잖아요. 또. 네, 여기 유튜버들의 좀 뭐 네. 각 브랜드들의 또 티셔츠도 있고 굿즈들도 네, 여기 있어요. 구경거리가. 그런 영상 보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오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 세알람 목걸이가 있어요. 카드 목걸이. 세차장 전용 카드 목걸이. 아~ 요거 50개 정도를 저희가 네. 놓고 갈게요. 그래서 마베르만 오신 분들은 네. 저 카드 목걸이하고 저기 있는 밑에 있는 음료수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오시는 분들에서는 음료수 두 개씩. 네. 아, 나 음료수 사놔야겠다. 아, 그리고 에렌 그래핀 코팅제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리뷰를 좀 해볼게요. 아, 얼마나 네. 좋은지는. 네.
아마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한번 그거를 영상으로 좀 리뷰를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건데 협찬하시는 거죠? 아휴. 근데 아까 그거 하나 있어. 맞아, 그 우리 선물이잖아, 선물. 이거 지금 하나 남았었어. 아... 다른 걸 뭐 많이 가진 건 되니까. 아, 특히 저 술하고. 아, 그 마침 막 말씀을 나누다가 루미너스 측에서도 협찬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협찬이 아니죠, 사실. 그 제가요? 자기 좋은 일이잖아요. 제가요? 그냥 하면 안 맞는데?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5천만 원을 걸고. 네? 아닌가요? 뭐라고? 잘못 들었나? 이 영상을 보시고서 청주에 근처에 가까우신 분들이 또 오시면은 하나 목걸이도 그렇고 루미너스 측에서 협찬을 해주신다고. 아, 그럼요. 어떤 거를, 어떤 제품을 보여드릴까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네. 구체적으로? 네. 확실하게 아셔야 되니까. 네. 제일 많이 지금 잘 나가는 게 뭐죠? 루미너스 제품 중에서요? 네. 루미너스 3PH도 요즘에는 좀 많이 핫하고요. 그렇죠. 오션도 핫하고. 아, 오션 핫해요? 네. LM 크래핀도 핫하고. 이나모도 핫하고. 이나모, 그치. 이나모도 핫하죠. 아, 막 핫한 거네. 그리고 네. 또 뭐 보면은 되게 많아요. 이펙터가 많이 나가요. 네, 이쪽 라인업도 되게 잘 나가고요. 주석브레이스 20명 이상 하고. 아, 주석브레이스 20명. 네. 다른 네. 것도 또 할 수 있어요. 네네. 네. 어떤 제품이죠? 아, 제가 요즘에 네. 저거. 말이 되게 많아. 도망가죠, 어, 지금. 네네. 네. 아니, 제가. 저... 아까우신 거예요, 혹시?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또. 네네. 아, 추가로 드리려고. 아, 보세요. 네네. 네. 네. 루미너스가 아니라 다른 것들 이제. 아. 다른 브랜드 괜찮은 것들 제가 써보고, 아, 이거는 좋다, 저 좋다. 네네. 추천할 만한 것들을 제가 좀 몇 뽑아가지고. 네네. 드리는 건 어떠세요? 아,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이거 묶고. 목걸이에 맞춰서 그럼 50명으로 잡을까요? 저희가 만약에 수정돼서 나오시면 영상 올라갈 때쯤 저희가 고정 댓글을 달아놓을게요. 아, 그렇게 하시죠. 50명이요? 아, 선착순 50명인데? 아, 그래도 와서 한번 결제해주셔야 또 주는 마음 서비스도 좀 좋고. 아니, 진짜 하자, 그냥. 네, 또 뭐 저희 뿐만이 아니라 또 네. 시청자. 아, 네. 이렇게 진짜 쓰는 거야. 아, 진짜. 우리나라 학연 지역. 아, 아무튼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오늘 저희가 둘러와봤고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들도 남겨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마베르만을 좀 찾아주셔서 구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증정품을 저희가 두고 가니까 이것도 꼭 받아가시면 보시는 거 아니죠? 왜 그러세요? 안 굴 스키쳐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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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때문에. 아, 마스크 때문이신 거죠? 네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세안남 구독자분들도 아마 리플렉션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아, 그렇죠. 인사를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인사를 하세요? 절을 하셔도 좋고요. 뭐 아니면은 그랜드 절. 안녕하세요. 뭐 어쨌든 예, 오늘 이제 바쁘신 와중에 또 이제 두 세알람 두 분이 또 이제 와주셔가지고 아, 네.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뭐 물론 마베르만이라는 게 뭐 홍보도 될 수는 있겠지만 아, 네. 그걸 따라서 그냥 많은 분들이 진짜 저는 세차라는 걸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이만한 취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네. 이만하게 건전하고 좋은 취미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세차 영상에서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있겠죠? 그럼요. 세차 영상으로도 한번 출연하셔야죠. 아, 네.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에 리플렉션 나오려고 그러네. 잠깐만. 아, 하시는 채널 업로드 하실 거 맞아요? 네. 그럼 아. 또 시키면은 또 잘 못하시는 아, 스타일이네요. 즉흥적인 걸 전해가지고. 네. 아, 뱉으셔도 됩니다. 제 이미지 나빠지는 것도 아닌데. 오늘 저희가 온 취지는 사실 이게 뭐 홍보하려고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유튜브로 촬영한 이 영상이 많이 없어요. 아, 예, 맞아요. 진짜 없어요. 예, 대한민국 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홍보가 아직 덜 됐다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저희, 근데 사실, 요즘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으로만 네네. 봤을 때, 윗지방, 아랫지방 다 많이 있는데, 네.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알 수, 그러니까 솔직히 일반 분들이 알 수 있는 경로? 맞아요.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세차용품 매장 치면은, 네. 온라인 매장들만 네이버에. 네, 맞아요. 오프라인 매장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 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아, 이런 데가 있었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좀 돌면서라도, 뭐, 좀 이쁜 오프라인 매장이 있든, 세차에 관련된 어떤 문화적인 내용이 있다면 어디든지 갈 테니까, 아. 얼떨결에 홍보도 되긴 했지만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는 세알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하세요. 뭐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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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예요? 네. 우리 영상 안 보시는데 이 영상 날려!